샬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013년 개사년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네, 2013년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시애틀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또한 지난 방송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예,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가슴에 꼭 간직한 채 이제 2013년도에 이루어질 선교 사역을 위해 힘차게 발을 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마도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드렸을 텐데요. 저희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저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31일에 제가 하나님께 내년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주신 네.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게 주노라 는 네. 말씀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실은 그동안 한 9년 정도인가요? 예수 테마파크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느 곳에서 이곳을 지어야 할지 모른 채 기도만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실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이곳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테마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네, 맞습니다. 뭐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올해를 살아갈 말씀을 주셨을 텐데요. 네. 저희 가족 또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 해 선교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그 첫 찬양을 준비한 게 있죠? 네, 시애틀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을 위한 2013년도 첫 찬양입니다. 오늘은 두 곡을 연속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은 온기장의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2013년도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보내드릴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곡을 찬양을 보내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애틀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는 소망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두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또한 올 한 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네.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순서는 기획 프로그램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찬양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나누는 찬양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손영진 씨의 그 몸 버려라는 찬양입니다. 네. 예, 이 찬양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들이 가진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네. 예,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되새기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손영진 씨의 그 몸 버려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 먹이셨네. 여러분은 지금 바만호 오영인 상요사이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들 들고 있습니다. 슬라마 타운 바루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벌써 2013년 개사년이 며칠이 지났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은 27년 만에 한파로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셔서 새해를 좀 더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도 며칠 동안 연말 연시 분위기에 한껏 흥분된 모습인데요. 오늘 선교 리포트는 새해를 맞이하는 인도네시아의 모습과 2013년에 이루어질 저희 선교 사역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에 2012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곳 인도네시아도 지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연말을 보내는 분위기가 다소 한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3일 저녁부터 저희들이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놀이가 동네 아이들이 하는 그냥 작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한강에서 하는 불꽃놀이 수준처럼 폭죽을 마을 여기저기서 누구나가 아무런 제재 없이 터뜨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바로 옆에서도 이런 저녁부터 밤새도록 폭죽과 불꽃을 터뜨려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폭죽과 불꽃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여기저기에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날 오후 3, 4시경부터 새해 첫날 새벽 5시까지 행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참으로 노는 것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곳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보내는 모습은 정말 대단히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올해 2013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선교사역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201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문화선교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지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직 신디사이즈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저희 문화선교센터에서 미술 만들기 방 그리고 한글 교육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이 문화선교센터 운영을 위한 인터넷비와 그리고 전기세, 유지비 등이 잘 후원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지난 9년 동안 기도해온 예수 테마파크 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부지를 하나씩 하나씩 구입해서 디즈니랜드보다 더 멋진 예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이곳의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 리포트와 시애틀 미주 복음 방송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 회사 설립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이 좀 더 안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월 31일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게 주노라 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가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선교사역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 리딩에는 뚜띠라는 현지인 무슬림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연말 풍경과 2013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선교 리포트의 오영인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스튜디오에 손님이 한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2013년 저희 첫 방송에 손님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먼저 집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정도 생활했고요.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신남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유명 인사께서 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실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자 오늘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몸이 많이 아프셔서 네. 함께 중보기도를 했으면 해서요. 아,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모님 이름과 또 병세를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신난 집사님께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모님 이름은 한경선 사모님이고요. 네. 저희 교회 영화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네. 몇 달 전에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임파선으로 암이 세 군데나 전이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다시 림프절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더군다나 지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큰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작은 아이만 데리고 어제 한국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네, 참 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아, 사모님이나 또 아이들 그리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다들 걱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나와주신 김신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멘. 또 지체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연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경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임파선으로 전이된 암을 치료차 어제 저녁 한국에 들어가신 상황인데 주님. 모든 여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신 병원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케 하시고 아멘. 투여되는 약을 통해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빠른 시일 내에 온전케 회복하여 돌아오셔서 아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엄마를 떨어져 지내는 하준이와 예림이를 주님이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엄마의 필요한 손길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남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이병성 목사님을 아버지.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어 아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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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기도해 주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김신남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을 한경선 사모님께서 들으실 텐데요. 멀리 한국에 계시지만 이렇게 김신난 집사님께서 비롯해서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모님 힘내세요. 아멘.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주님 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김신난 집사님께 끝에 인사 한마디 집사님 해주시고 돌아가세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진단 집사님께서 잠깐 출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 2월 정도에는 방송 시간을 좀 더 늘려볼 계획인데요. 그때부터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신 김신난 집사님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죠? 네,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김신남의 왁짝짓걸 하나님 이야기라는 네, 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뭐 김신남의 왁짝짓걸 하나님 이야기. 뭐 벌써부터 아주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네, 것 같은데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김신난 집사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아까 방송 중에 어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고 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녹음을 하는 오늘이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1월 2일 날 그 우리 사모님께서 한국으로 수술차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벌써 이렇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2013년도 첫 방송을 맞춰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우리 시애틀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네, 그 계획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201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한경선 사모님을 위해서 보내드리겠는데요. 예배자의 내가 주인 사문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희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슬라마 따운 바로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